그래서 재현이 벌써 시험 친 거. CA 21뭐 배웠나요? 뭐라고요? 속삭이지 마시고 큰 소리로 말하세요. 오케이, 어떤 물건의 소유자를 묻고 있네요. 그러니까 상대방 소유가 맞는지 아닌지 물어보고 거기에 대한 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Is this your pencil? 오케이, 그럼 이 밑에다가 뭘 쓰겠어요, 선생님이? 밑에다가 뭐쓸것 같아요? 뭘 쓰겠습니까? 왜 이래 또? 아, 필기도 마음에 안 들어. 밑에다가 이거 안 써야 되겠다. 아우, 짜증나. 왜 이렇게 느려지? 야, 너 저리 가. 너 필요 없어. 잠깐만요. 네, 밑에다 뭐쓸것 같아요? This 당연히 이거 쓰고 설명 시작하겠죠. 오케이, okay, this is your pencil. 이건 무슨 뜻이야? 이거 얘는 아무 뜻이 없나 봐요? 연필일 것이다. 연필이다. 이건 네 연필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네요. 이건 네 연필이다. This is your pencil. 네, 여기만 읽어보세요. 여기만 읽어보세요. 그러니까 당연히 This is your pencil의 뜻은 이것은 너의 연필이니 라고 묻는 말로 물음표 붙일 수 있는 느낌이니까 물음표 붙였네요. 됐습니까? 그러면 이것은 너의 연필이 아니다 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여기다 나와서 집어넣으면 됩니까? 예, 그러면 그는 행복하지, 그는 행복하다. 그는 행복하지 않다. 이제 not은 줄였으면 뭐가 되기도 해요? 응? 줄였을 수 있다는 얘기는 얘들 둘이 붙어 있어야 된다는 얘기 아닐까요? 어? 이것은 네 연필이다. This is your pencil. 이것은 네 연필이 아니다. This isn't your pencil. 여기 not이 들어가지 뭐 not이 이상한 데 들어갑니까? 너의 아닌 연필입니까? 어? 누구한테 not을 집어넣습니까?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것은 네 연필이다. This is your pencil. 이것은 네 연필이 아니다. This isn't your pencil. 이것은 네 연필이니? This is your pencil. 문장이죠. 이거 문장이면 누가 다 만드는 방법 세 가지 중에 하나가 사용됐겠죠. 뭐 사용됐어요? 누가 다 만드나 일단 세 가지 방법 첫 번째 제일 먼저 만든 거 만난 거뭐 비동사 그다음 하다시라서 두가 숨어 있거나 더즈가 숨어 있거나 또는 과거에 대한 얘기를 할때 쓰는 디드가 숨어 있는 경우 세 번째 무슨 시 뭐라고요 양념시 알고 있는 양념시 얘기해 주세요. 뭐뭐 할수 있다라는 뜻의 양념 can 뭐뭐 할 것이다라는 뜻의 미래를 얘기하는 will 뭐뭐 해야만 한다라는 뜻을 가진 should may I help you 뭐뭐 해도 된다 뭐뭐 해도 됩니까라고 허락할 때 허락을 받을 때 쓰는 may 같은 것들이 양념식인데 여기는 오케이. 디스는 어디에 있는 몇 개의 느낌이다.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답. Yes, it is.
앞에서 뭐라고 물어봤어요? Did you see your pencil? Is this your pencil? 이라고 물어봤는데 맞으니까 Yes, it is. 했는데 생략된 말은 Yes, it is. No. 네 연필인지 물어봤는데 맞으면 Yes, 그래 그것은 네 연필이다 그럽니까? 내 연필이다 이럽니까? It은 뭐 대신 왔어요? Your pencil is my pencil이야 그러면? Yes, your pencil is my pencil. 그래, 네 연필은 내 연필이다. 이시 your pencil 대신 왔습니까? 뭐 대신 왔는데? 여기 뭐라고 물어봤어요? 맞으니까 yes, it is my pencil 한데 이시 뭐 대신 왔냐고요? 당연히 this 대신 왔죠. Yes, this is my pencil. 그래, 이것은 내 연필이다. 어, this 어디에 있는 몇 개니까? 남방 잃어봤자 남자인지 여자인지 모르겠으면 이시겠죠. 네, 가까이 있는 여러 개는 뭐였더라? 가까이 있는 여러 개가 that이야? That? 몇 번 얘기해야 기억하려나 모르겠는데 these. these가 무슨 뜻이야? 무슨 뜻이냐고. 자, 지금 연필이 몇 자루 있는데 물어보고 있습니까? 한 자리. 어디에 있는 것 같아요? 만약에 연필이 두 자루 이상이야 그러면 질문을 어떻게 바꿔야 돼요? 헤이, 한 군데 틀렸는데요. 어, 연필 몇 개 있어서 두 개 이상 있어서 소유자 묻고 있다며. 연필 셀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여러 연필 두 자루, 뭐 한 세 자루 있는데 네 연필인지 물어보세요. Are these your pencils? Are these your pencils? 이렇게 물어봤는데 맞으면 뭐라고 대답할까요? 이렇게 물어봤을 때 내 연필이 맞으면 Yes, they are 라고 하겠죠. 좋아요. They are 뒤에 생략된 말 Yes, they are my And so, zero라고 하겠죠. 됐습니까? These 또 얘기했어. 됐습니까? This, these. 멀리 있는 거 한 개. That. 멀리 있는 거 여러 개. Those의 뜻이 뭐길래? 저것들. That은? 그럼 얘는 뭐 할래? 저것. This하고 that은 안 만기로 봤자? These하고 those는 안 만기려봤자 됩니까? 물어봅니다. Is this your ruler? Is this your ruler? Is this your ruler? Hey. Yes, it is. Yes, it is. My ruler. My ruler. Is은 뭐 대신 왔어? This. Yes, this is my ruler. 그래, 이건 내 자야. Is this your glue? Is this your glue? Is this your glue? Hey. No, it isn't. No, it isn't. My glue. 이것은 너의 지우개니? Is this your eraser? 이것은 네 공책이니? Is this your notebook? 이것은 네 가방이니? 네, 이것은 네 신발이니?
이것은 네 신발이니? I don't use shoes. 이것은 네 신발이니? 아이 don't use shoes. 에이? 이것은 네 자니? 이것은 네 자니? Is this your Your ruler, 안방 빌어봤자. 이 그러니까 이런 거랑 같이 놀고 있네요. Your shoes, 안방 빌어봤자. 그러니까 이렇게 써야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잘했고 수빈 시험도 잘했네요. 다 맞았네요. 수고했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요? 글쎄요, 제휴하기 달려있죠.